제 첫사랑은 짝사랑이었습니다. 그래서 뭔가 이 어쩌다 스팟에서 경희가 나비를 좋아하는 마음에 뭔가 좀 더 그때 감정을 좀 더 이입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때를 생각했을 때는 왜 이렇게 용기를 못 냈지?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그때 조금이라도 용기를 냈으면은 뭔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고스란히 대본에 그대로 있어서 좀 처음 읽으면 좀 놀랬던 부분도 있고 그 감정을 좀 솔직하고 잘 표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극에서 좀 왕따를 당하는 그런 역이었는데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많은 문제도 되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메시지를 담지 않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개선이 되고 그런 친구들에게 좀 도움의 손길이 더 간다면은 분명히 더 많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이 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좀 많은 친구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사이좋게 지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뭔가 그런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러면 안 된다 얘들아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